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주도 우리 또 레이크 머티리얼즈 주주분들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오늘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뭐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렇다 할 변동성을 보여주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될건또 있어요. 체크를 해야 될건또 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편하신 거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번 주 주도주 체험을 마무리를 했어요. 저희는 뭐 사실 추천드린 모든 종목 수익으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장이 조금 어질어질할 때는 있어요. 장이 좀 어질어질할 때 있다. 그치만 시장 주도주는 나온다 안 나온다? 무조건 나온다. 오늘의 시장 주도주는 뭐였습니까? BH였죠. 예, 저희는 오늘 BH 당일 매수, 당일 매도로 수익을 챙기면서 나왔고, 예, 전 종목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저런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저희가 또 불철주야 좋은 종목들 찾아오니까,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라고만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형주가 끌어줘야 된다. 아, 대형주가 끌어줘야 된다. 오늘 삼성 SDI는 크게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예, 크게 액션을 보여주지는 않았고, 이런 구간에서 좀 변곡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지 이걸 일단 우선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오늘 고개를 아주 팍 숙였다. 고개를 팍 숙였다. 그럼 다른 종목도 볼까요? 한동화성 고개를 팍 숙였다. 가기가 좀 어려웠던 업종이었죠. 업종으로는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레이크 머티리얼즈 역시 동종 업계이기 때문에 아직 뭐 명확한 뭐 지지를 보여준다, 지지가 나왔다라고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다만 오늘 그럼에도 조금 긍정적이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뭐다? 이게 뭐예요? 여기가 어느 구간입니까? 결국 돌파를 하냐 못하냐, 저항 구간을 뚫어 올리냐 못 올리냐의 지금 기로에 서 있는 가격대예요. 그 가격이 대략 얼마죠? 고가가 24,000원, 오늘 고가가 23,900원. 즉 24,000원에 대한 도전 액션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즉 의지가 없었다. 의지가 없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는 뭐예요? 액션을 취할 상황이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 못 만들어졌다. 오늘 장 별로 안 좋았어요. 투심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전고체 괜찮았냐? 별로 안 괜찮았어요. 2차전지 그렇다고 해서 2차전지 괜찮았냐? 안 괜찮았습니다. 즉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당일 혼자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이거를 쳐 올려준다? 그럴 수가 없어요. 네, 냉정히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은 24,000원에 대한 시도조차도 없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많이 밀렸다? 그것도 아닙니다. 네, 최근에 요렇게 바닥 잡고 올라온 거, 요 구간만 만들어주면 돼요. 결국 이 구간을 넘어갈 때가 변곡점이 됩니다. 네, 얼마? 24,000원. 24,000원을 넘어갈 때가 결과적으로 시세를 줄 거냐 안줄 거냐의 기로에 서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딴거볼 필요 없어요. 주가가 더안 빠지냐? 더안 빠진다. 그러면 24,000원, 24,000원 돌파하러 가냐 못 가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갑자기 아침부터 갭을 띄운다거나, 갑자기 아침부터 치고 올린다거나 하는데 24,000원을 강력하게 돌파를 시킨다라고 하면 그때 관심 가지시면 됩니다. 괜히 주가 별로 움직이지도 않고 딱히 탄력적인 모습 안 보이는데, 굳이 그때요 거기 가가지고 화장실 가서 한번 보고, 일하다가 잠깐 보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올라갈 이유가 있다 없다? 아, 못 올라가요. 우리가 본다고 해가 물 떠놓고 기도한다고 해가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냉정하게, 아, 오늘은 너가 가기가 좀 어려운 하루였구나 하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수익, 할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수익에 집중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뭐 하시면 돼요? 저희 허공대TV, 예, 주도주 체험 같이 한번 받아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이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남겨놨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번 주도 추천드린 종목 모두 수익 실현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만큼 안 좋은 장, 어려운 장, 하락장에서도 허공대TV는 언제나 실력으로만 말씀드린다라는 거꼭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나루도 이번 주도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꼭 좋은 결과 만들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체험 신청 많이 해주시고 저는 또 언제 다음 시간에 오늘 끝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